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들 자녀 키우셨죠? 아이들이 갑자기 어디 탈난 것 같지가 않은데 아프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낮에 이렇게 애들이 막 완전히 신나게 뛰어놀았는데 밤이 되면 아프대요. 다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신나게 뛰어놀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꾀병인 것 같은데 정말 아프다고 그러는 거죠. 한창 자랄 때죠. 성장할 때. 키가 자랄 때. 성장통이에요. 왜 성장통이 오는가 하면은 자 이렇게 키가 자라면서 뼈가 자라죠. 뼈가 자라면 주변에 이제 근육이나 여러 가지가 함께 자라서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뼈는 성장하는데 근육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당기는 거죠. 그게 신경을 누르게 되니까 아픈 거죠. 자 이런 것이 성장통인데 우리 사람의 인체에도 어느 한 부분이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그것을 따라가서 맞추지 못할 때 이런 통증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막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그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받쳐줄 어떤 조직이나 여러 가지가 구비되지 않을 때 이렇게 또한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 생긴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일지 사도행전 5장 42절,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자, 베드로 설교로 3,000명, 5,000명. 야,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성도가 생겼는데, 자, 이들을 섬기는 사도들은 12명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굉장히 그 당시에 우리가 5장 끝부분에 보면은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헌납하는 그런 것도 보았죠. 그래서 그렇게 헌금하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구제와 봉사와 그 많은 성도가 있으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자, 그런 일들을 사도들이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예,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예 죽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하는 외부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내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죠. 그래서 그 높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풀어 명분이 없으니까 가두지는 못하고 풀어주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는 이 도를 전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나는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계속 가르친 거예요. 복음 전도와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굉장히 더 부흥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복음 전도와 말씀 양육을 쉬지 않을 때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6장 1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히브리파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인이라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안에는 사마리아 지방도 있고 유대 지방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인을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구약시대는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죠. 그 당시에는 좀 아람어를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히브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헬라란 단어는 그 옆에 마게도네 지방에 사는 언어를 헬라어라고 하거든요. 이 당시에 헬라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문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헬라라는 것은 유대 지방 외에 바깥에 있는 모든 이방인을 또한 성경에서는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것은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왜 헬라파 유대인들일까요? 자 어떤 경우냐면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외국에서 난 사람들 유대인의 핏줄은 가지면서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외국에서 나서 여기 온 사람도 그렇지만 자 이스라엘 땅에서 나서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자기 땅에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본토 사람, 히브리파 사람이 있고 자, 외국에 갔다 온 사람,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 두 여러 부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헌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 당시에. 자, 그랬는데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졌어요. 그럼 이 저기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나눠준 거예요. 헬라파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은 안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문제가 왜 히브리파 사람들은 주고 왜 우리들은 저 안 나눠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시니까 사도들이 이제 그 왜 문제가 생겼는지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어우 헬라파 사람들 되게 별나네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거지 뭘 그리 야단하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문제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중사랑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2만 명 등록교인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20년 동안에 처음 5명이 시작한 교회인데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뭐 1년에 1,500명 가까이 이제 성도가 모일 정도로 굉장히 부흥하고 그랬는데 요즘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내부의 문제로 내부의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외부의 코로나라는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자 코로나가 생기니까요 막 그 당시에 얼마나 막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 이런 게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은 코로나 감염되는 줄 알고 제일 먼저 교회를 나오는 것을 끊고요 예배 드리는 것을 끊게 되었잖아요. 그 교회 사람들이 없죠. 교회란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존재하는 신앙 공동체죠. 성도가 안 모이니까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야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앞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중사랑교회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아까 42절에 얘기했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20년 동안 사역해온 교회가 한중사랑교회입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신앙초급반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해온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부흥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육된 집사님들이 이 어려울 때 일어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려울 때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시면서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집에 벌벌 떨고 밖에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코로나의 두려움에 매여서 그냥 모든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그냥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불쌍하게 여기며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분들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해서 심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여기저기 가시면서 심방하시면서 권면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시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흥왕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지난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는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스스로 돌보아가면서 또 각자 맡은 기자 역할, 안내 역할, 그리고 환경 미화 이런 모든 교회의 구석구석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기 시작하면서 일꾼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한중사랑교회가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교회는 목회자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협력하여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란 것을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게 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문제였지만 이 문제를 우리 성도들의 믿음 있는 성도들이 헌신을 통하여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갔어요. 초대교회는 자 공평한 구제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생겼냐면은 사도들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너무 바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예,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사도들이 바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사도들의 일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우리 일꾼들을 뽑게 된 거죠. 굉장히 지혜롭게 이제 이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꾼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되죠. 교회의 기둥 같은 일을 감당할 때 자, 어떤 것이 준비된 자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 3절인가 얘기를 하죠. 거기 보시면은 어떤 사람을 예, 선택하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 가지.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주님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사단이 가득한 자가 아닌 거죠. 예,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갔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서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24시간 애쓰고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경건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 신비주의의 영향으로 막 크게 기도하고 찬양 크게 하고 이런 외적인 이런 모양을 보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를 크게 하고 찬양을 높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고요.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님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고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다 보면은 오로지 주님께 잡힌 자 되어서 살아가는 흔적들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늘 세상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다 잠깐 주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는 세상으로 가득한 자고요. 주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때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예, 그 무서움과 그 코로나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기지 않고는
어떻게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너무나 훌륭한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모이는 여러분들을 보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집중해서 시간 끝까지 주님께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자 또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 충만한 자입니다. 자, 지혜로 충만한 자는 지혜가 뭐냐면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은 지식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지식이죠. 지혜는 정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 때 이게 좀 더 좋은 것인가를 잘 아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잘 해내는 능력이 지혜인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과 도리를 잘 아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 지혜일까요?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자를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도리를 잘 아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아무렇게나 막 마음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치밀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아주 조화롭게 빈틈없이 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피조물 된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길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도들도 그러잖아요.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해자. 아, 우리가 너무 바쁘다. 그럼 일손을 덜자. 함께할 사람을 구하자. 이렇게 가장 좋은 길을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혜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자는 이런 지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로 감히 내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가 한 치압을 모를 때 지혜로운 자는 참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분 후의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가라한 길을 가면 그것은 절대로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장 영리한 사람은, 정말 영리한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하나님한테 묻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눈이 아플 때, 한 몇 년 전에 눈이 굉장히 아팠죠. 이제 병원을 갔더니 정말 이제 여러 병원을 갔었어요. 뭐 그냥 유명한 안과는 다 갔는데 이제 제 눈을 이제 아주 정밀 검사를 하더니 의사들이 한결같이 괜찮아요가 아니라 어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행이 너무 빠른데요. 이 진행은 한번 걷잡을 수 없이 되면은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다 같이 똑같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치료가 없대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잠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 열심히 써야겠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했더니 전부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도리를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건강하게 사는 길은 다 버리고 안 건강하게 사는 길만 내가 택해서 살았어요. 걸어야죠. 안 걸었어요. 햇볕 봐야죠. 햇볕 안 봤어요. 늘 커튼 안에서 전기불 켜고 앉아가지고 늘 컴퓨터 앞에서 이제 그렇게 차 타고만 다니고 안 걷고 그리고 하나님은 낮에 사고 밤에
아, 낮에 일하고 밤에 자라고 밤을 창조하셨는데 나는 낮에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잠을 별로 안 잤어.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신체가 이제 면역력이 없어지고 가장 약한 눈이 이제 뚫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내가 건강 관리를 잘 안 했다는 거를 하나님 앞에 하수 그냥 가슴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하나님 보다는 내 욕심과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그런 막 열정 같은 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생활 방법을 바꿔라. 건강한 방법을 취해라.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너무 차만 타고 다니지 말고 걷고 그리고 좀 쉬엄쉬엄 일해라. 저는 쉬엄쉬엄 일하면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 너무 열심히 일했더니 좀 쉬어가면서 해라. 좀 느리게 가라. 이제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고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죠? 내가 이렇게 천천히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교회의 방향을 바꿔라. 여태까지는 새신자 전도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포들은 중국에서는 교회 근처도 안 가보시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는 80만, 100만 우리 동포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교회에 전부 다 한 번씩 다녀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을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처음에는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해 1,500명이 넘는 새신자가 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해서 등록교인 2만 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신자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있는 기존 성도를 더욱더 일꾼으로 이렇게 양육하는데 힘쓰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하고 사역훈련도 하는데요.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단계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대1 양육을 해라, 소그룹을 해라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1대1 양육 1기 2기 들어갔고 소그룹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를 같이 함께 했던 그런 훈련에 동참했던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아주 큰 일꾼으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눈이 아파서 그런 일을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질 줄 상상도 못했죠. 어떻게 이런 코로나가 있으리라고 생각일랑 했겠습니까? 이런 대면 예배를 못하는 이런 처지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눈이 아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교회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 사이에 1대1 양육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이제 우리 성도들이 훈련이 되었고 그 성도들이 코로나를 지켜내는 코로나의 이 진짜 와해될 수 있는 이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부흥 발전하는 더욱더 내적 성장을 이루는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단지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형통한 길로 내가 이미 가고 있는 우리 교회까지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10년 후에는 정말 놀라운 교회가 돼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복된 길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았을 때 우리 교회가 알지 못한 채 걸어왔을 때 교회를 견고하게 가는 길로 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망하는 일이 없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 지혜로 충만한 자, 이 사도들이 이게 다 된 거죠,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사도들은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 지혜로 충만한 자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뭐죠? 평판이 칭찬을 받는 자. 자, 여기에서, 예, 성령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 하나님께 칭찬을 안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의 언행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돼서 사람들이 다 칭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되게 믿음이 좋아요. 예, 말씀도 많이 알아요. 기도도 많이 해요.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죠. 찬양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안 싸우는 곳이 없어요. 그럼 평판이 어때요? 안 좋죠. 그런 자는 세우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헌신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요. 정말 정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말라고. 그런데 혼자만 그 속에서 딱 예배드리고 집에 딱 가요. 혼자만 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거든요. 함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언행과 행동의 열매가 사람들 앞에 좋게 보여지는 자를 선택하라,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일꾼을 세웠더니 사도들이 시간이 나죠. 더 많이 말씀 사역, 더 많이 기도 사역 했더니 굉장히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또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자, 5절,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성장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서 일곱 집사를 세웠죠. 일곱 집사, 스데반, 빌립, 익숙한데 그 뒤에는 좀 낯설죠. 자,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해서 선택된 주님의 집사입니다. 자, 그렇게 서로 일을 나눠 하니까 사도들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고, 예, 말씀 사역에 집중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예, 우리가 그런 것을 열매를 보게 됩니다. 자, 성장하는 7절에 보시면은 교회가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가 하면은 앞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성장하는 원인은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예, 동기입니다. 이거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가 하면은 밑에 보세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 잡아서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겠다고 참 많이 와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아픔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성장하는 가운데, 예, 성장통이 생긴 거죠. 아이가 성장할 때도 성장통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도 성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고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의 사도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예, 그것을 감당할 때 더 좋아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장통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성장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왕성하고 두 번째는 모든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입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꾼의 조건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질까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내 인생의 성장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여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개인이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는 새로운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헌신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감동 받아서 좀 더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